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태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인 아침 6시 8분,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침 7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개최됐고 문 대통령은 8시부터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국가안보실장님께서 회의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도 이어진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 대통령이 국제공조 강화를 지시한 이후 김관진 안보실장은 미국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각각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또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도 별도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